올해 초 준공한 양양 남해항 바닷속 체험 교육센터. 5m 깊이의 잠수시설에서 스킨스쿠버 교육과 체험이 가능하지만 아직 잠수시설 테스트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비 등 12억 원이 투입돼 커피숍까지 만들었지만 자동 수온 조절 장치 등 필수 설비는 제외됐습니다. 최근 어촌계와 전문가가 포함된 특화 어촌위원회가 만들어져 운영을 준비 중이지만 사업 주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어촌계가 운영을 해서 사업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면 초도부터 저렇게 10매덕씩 들여가지고 저걸 해야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커다란 산소 헬멧을 쓰고 바닷속을 걸으며 풍광을 둘러보는 이른바 마린 워킹도 강원 동해안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진행된 강원도의 공모 사업은 관심을 보인 곳이 없어 다음 달 중 2차 재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업 중인 제주도에 비해 바다 날씨가 거칠고 수온도 낮아 사계절 관광 콘텐츠로 성공 가능성이 적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강릉 해준공원처럼 좋은 평가를 받는 곳도 있는 반면에 사실 사업 실적이 미진한 시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뭔지 저희 강원도 한동해 본부가 면밀히 파악하고. 해양 레저 관광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수중 레저 관광이지만 일부 무리한 사업 추진은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